제가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봐서 이렇게 유세 현장에 오면 느낌이 딱 오는데 이번에 우리 구로구는 우리 문원일 구청장님 후보부터 시작해서 서상열, 임정열, 서호연, 박영순 후보 전 시의원 네 분 다 그리고 구의원님들 후보들 전원 다 당선될 것 같은 느낌이 팍 오는데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이렇게 밝은 모습 그리고 기가 충천한 모습을 보니까 이번 선거는 구로에서 압승, 전승, 필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열심히 뛰어서 구청장 탈환하고 그리고 시의원 냈다 시의회 보내서 조세훈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지요?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시장을 쭉 걸어서 왔는데요. 우리 상인 여러분들도 이제 오랜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삶의 희망, 생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구로구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구청장 누구 뽑아야 돼요? 예, 우리 문원일 후보 든든하지요?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5월 12일 6월 1일 이번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제가 출마 선언하러 어느 자치구로 뛰어갔습니까? 예, 구로구 개봉동에 가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켜보셨나요? 제가 얼마나 구로구에 관심이 많은지 느껴지시나요? 제가 시장되면 구로구 확 바뀔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이 자리에서 구로구 발전을 기약하기 위한 공약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셨죠? 우리 문원일 구청장 후보, 든든한 우리의 후보 당선시켜주시면 저하고 손잡고 구로구의 제2의 도약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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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작년 4월에 믿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덕분에 조세훈은 열심히 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비전 2030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경제 발전의 그늘에서 뒤처진 어렵고 힘든 분들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듬는 4대 정책 만들고 예산 마련하고 그리고 시동 걸고 해서 얼마 전에 1호 공약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약자와의 동행을 약속했던 거 지켜보셨죠? 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잘 살게 됐는데 국민 중에는 뒤처진 분들 많으시죠? 네. 우리 구로구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네. 부자들은 내버려둬도 잘 삽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서울시가 존재하는 이유, 구로구청이 존재하는 이유 이건 바로 어렵고 힘든 약자들을 보듬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역할을 문원일 구청장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4년의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는 그래서 공생하고 상생하는 그런 다 함께 어우러지는 서울시 이호세훈이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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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서 요즘에 청년들이 너무 기가 많이 죽어있지요? 여러분 자제분들 취직 다 되셨습니까? 예, 혹시 취직이 되더라도 단기, 알바, 그리고 잠깐 일하는 그런 직장에 다니는 젊은이들 요즘에 너무 많이 늘어났죠? 우리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다 이런 표현을
들어본 게 굉장히 오래됐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서울시가 다시 뛰어서 여러분 자제분들 한번 취직하면 5년, 10년, 20년 옛날처럼 꾸준히 근무하면서 안정된 생활하는 그런 대한민국 소서울 다시 한번 구로구민과 함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구로구에도 재건축, 재개발할 거 많죠? 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1년에 신규 주택이 2만 2천 가구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 전에 MB 대통령님 시장할 때 그리고 제가 시장할 때 연 5만 가구씩 공급이 됐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죠? 정말 못 살겠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벌어지고 매월 버는 소득도 벌어지고 우리 서민 약자들 정말 힘들어 죽겠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서 이제는 그런 잘못 더 이상 범하지 말라고 민주당에 준엄하게 경고했죠? 여러분 그 심판, 그 경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심판하고 오세훈, 문원일 일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와주십시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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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 동안 그런 서울시로 뛰기 위해서 알토란 같은 준비해왔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이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제 관점에서 보면 관변단체에 불과한 그런 곳에 엄청난 돈이 우리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바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민주당 일색의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거 지켜보셨죠? 바로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지켜보셨죠? 이번에 구로에서 네 분 시의원 다 당선시켜서 여러분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아갔던 거 바로 잡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서울시 다시 뛰게 해주시겠습니까? 시의원들과 손잡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구로구가 든든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번 제대로 바꿔봅시다. 그래서 이 오세훈이 이곳 구로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과 손잡고 마음껏 뛰면서 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압승, 필승, 전승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엊그저께 무슨 통계 발표가 나왔나 봐요. 작년 1년 동안 공급된 주택수가 만 가구도 안 되고 3천 몇백 가구라는 통계가 나왔나 봐요. 여러분 주택을 공급하는 게 빵 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TV 생산 공장에서 TV 찍어내듯이 그렇게 금방 찍어내지는 겁니까? 작년 1년 동안 3천 몇백 가구가 새로 공급이 됐다면 그 시작은 4년 전, 5년 전, 6년 전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하고 서울의 신규주택 공급을 못하도록 방해한 분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그런데 상대방 후보는 작년에 3천 몇백 가구 공급됐으니 오세훈 시장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호환무치한 정권 아닙니까? 본인들이 잘못해서 주택 공급이 정말 줄어들어도 너무 줄어들었죠? 그런데 일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시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잘못된 마음가짐 이번 투표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여론조사라면 조금 앞선다 그래요. 안심되시죠? 안심되시죠? 그런데 안심된다고 투표장에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네, 여론조사하고 득표는 다른 거지요?
여러분, 저하고 우리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도와주시는 것은 빠지지 말고 투표장에 가자 운동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득표해서 구청장 당선시키고 시의원, 구의원 다 당선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제가 오늘 약속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구로구의 공약사업 다 적어왔는데 제가 읽지 않아도 되지요? 다 알고 계시죠? 네, 플래카드에도 오다 보니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 일들을 전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다 돼야 되는데 적어도 시의원, 구의원 3분의 2 이상은 당선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구청장은 꼭 당선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이 지역 구로구 현안사업 여기에 써있는 거 플래카드에 붙는 이 지역 지역사업 여러분 며칠 뒤면 받아볼 모든 후보들의 앞으로 어떻게 일하겠다고 적힌 그 홍보물들 다 집으로 받으실 거죠? 그것들이 제대로 진도가 나가게 하려면 시의회에서 예산 마련돼야 되죠? 예산이 마련돼서 구로구 차원에서 잘 진행되는지 제가 시청에서 보고받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구로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1년에 두세 번씩 찾아와서 직접 당협위원장님, 구청장님,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모시고 직접 잘 진행되는지 확인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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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용태 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네. 조용히 밑에서 지켜보면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용태 당협위원장, 든든한 김용태, 여러분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밑바닥에서 뛰고 있죠? 제가 이 양반 말씀이라면 꼼짝 못하는 관계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네. 제가 아까 진도 나가는 공약사업들 직접 구청으로 방문해서 이분 손붙잡고 또 당선되신 우리 문원일 구청장과 손잡고 시의원, 구의원 모시고 점검회의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약속 다 지켜야 2년 뒤에 우리 김용태 위원장 국회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하고 손잡고 구청장님과 손잡고 구로구 발전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과 한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 대신 저하고 약속하셔야 돼요. 구청장은 100%, 시의원, 구의원님들 3분의 2, 4분의 3 이상 당선 지켜주셔야 그렇게 챙길 수 있습니다. 약속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믿고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저 또 뛰러 가도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오세훈!